너를 보내는 들판에 마른 바람이 슬프고 내가 돌아선 하늘에 살빛 낯달이 슬퍼라. 오래도록 잊었던 눈물이 쏟고 등일 것 같은 삶의 무게여 가거라. 감사합니다. 이제 그 누가 있어 이 외로움 견디며 살까. 이제 그 누가 있어 이 가슴 지키며 살까. 아, 저 하늘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니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내가 떨려 죽겠다니까 지금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우리 이경애님은 오늘 네. 가수로 나오셨어요, 그죠? 아 근데 제가요 네, 너무 너무 죄송한 게요. 네. 저는 거짓말 안 못하고 이렇게 이어링 하고요, 이어폰 네. 끼고 네. 노래를 제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노래한 게 오늘이 처음이에요. 아니 그 녹음실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녹음하실 때는? 녹음실에서는 제 노래 하는 거 잘 안 들리던데요. 잘 안 들렸어요? 네네. 네. 근데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네. 오늘 이렇게 그 당시에는 혼자 녹음실에 있으니까 네. 밖에 있는 분들은 제 식구니까 네. 떨리지가 않은데 지금은. 네. 청취자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보이는 그렇죠. 방송이니까 네. 제 표정 보시잖아요. 네. 어우, 제가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어떤 것을 주의사항? 시청자 여러분 혹시 노래방에서 노래 잘하신다고 절대로 판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이렇게 프로들만 지금, 예, 네. 보이고 있거든요. 아, 예. 예.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죠. 네. 예. 네네. 제가 너무 경솔하게 여기 나온다고 초대해 주셨을 때 나온다 그랬나 죄송합니다. 하여간에 너무 어려워. 우리 이제 이렇게 하자고요. 네.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둘만의 방송이 아니라 네. 오늘은 우리 둘이서 많은 청취자 시청자들을
한테 우리가 이제 얼굴을 네.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 카메라를 보시고 나도 카메라 보면 서로 얼굴 쳐다보는 형태가 되고요. 예, 보이세요. 예, 예 그냥 예. 딱 이렇게만 네, 네, 네. 볼 게 아니라.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인사를 한번 멋지게 좀 해줘 보세요. 예. 네. 오늘 무겁게 가지 말고요. 네, 네, 네. 그냥 평상시 이경애로 갑시다. 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개가수 이경애입니다. 제가 가수라 그러기 너무 쑥스럽고 원래 가수 직업을 갖고 예술을 하셨던 분들한테 너무나 송구스러운 마음이 많아서 저는 가수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노래는 부르지만 사연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생겼어요. 그 사연은 이제 잠시 뒤에 풀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기대해 주세요. 그죠 선생님? 예, 그 오늘 저는 이제 진행자 한예문입니다. 예. 네, 한예문 선생님 알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쌀제바 씨가 들어오실 텐데. 네. 아, 부족한데. 이비숙 씨 왔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예. 물 한 잔 먹고. 아, 제가 예, 예, 예. 제가 예. 이미숙 선생님을 참 존경하는데요. 예. 아우, 제가 송구스럽게 너무 노래를 부족하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자, 마이크는 이렇게 쫙쫙 대고 얘기해 주시고요. 자, 네. 우리 고은희님께서도 선아 음료수 한 잔 드시면서 즐거운 방송 즐청합니다. 이경애님 반갑습니다. 대박 네, 나시기 바랍니다. 네. 라고 하면서 고은 장미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 자, 우리 썰집 아저씨. 예. 자, 우리 이경애님이 오늘 우리 초대 손님으로 나오셨어요. 예. 근데 그 왜 내가 떨리죠? 나 이미숙 씨가 온 줄 알았어요. 이미숙 씨가 오신 줄 알았어요. 아, 이 지금 여기서는 지금 좀 긴장되시죠? 네, 너무 긴장. 밖에서는 네. 기가 막혀.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제가 박자도 두 번 놓쳤는데. 아니 괜찮아 그것도. 감정에 이렇게 빠지다 아이고, 보니까. 아이고 그것도 괜찮아. 아 예. 다 좋아. 아, 저 비나리 한번 좀 찾아줘봐요. 예. 네. 예. 아니 근데 제가 사실 뭐랄까 이제. 가수 생활을 이제 접어들어서 가고 있잖아요. 한예문 선생님. 네. 근데 네. 가장 첫 번째 겁이 났던 게 뭐였냐면요. 네.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가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업종 변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업종 변경이라는 것은 종전에 하던 것보다 잘해야 업종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족한 제가 한다는데 그래도 용기와 힘을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오프닝 멘트가 좀 길어지긴 한데 네네. 아, 우리 일반 가수 아니신 분들이 이제 네. 노래를 하신 경우가 지금 성공하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네. 성공하신 분들이. 네. 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예로 이제 조영구 씨가 네네. 아, 지난주인가 방송 최다 송출 1위를 했어요. 아 진심으로요? 예, 조영구 씨. 조영구 씨. 조영구가. 예. 아, 야 이 사람아가. 예. 야 이 사람아가. 예. 네. 아, 잘, 근데 뭐 우리 이경애 씨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저는 이제 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네. 그분 쫓아가려면 좀 발빠르게. 부르는 게 빠를까요? 우리 주크박스 나오고 나면은 네. 조영구 씨도 그 자리에 앉아서 했었어요. 아~ 예, 그리고 나서 팍 많이 알려줬고.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비나리 노래 한 곡 더 듣고 또 얘기를 네. 하자고요. 예, 다른 분들께서 우리 이경애 씨 노래를 더 많이 듣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자, 그럼요. 갑니다. 예. 가슴에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네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 말도 못하고 한없이 벌써 무대로 올려졌네 생각하면 덧없는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하늘이여 저 사람
예기치 못했던 운명의 그 시간 당신을 만나던 날 드러난 내 상처 어느새 썸해졌네 나만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마음만 달아올라 오늘도 애타는 나의 몸짓들 따사로운 그대 눈빛 따라 도는 해바라기처럼 생각하면 너무한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하늘이여 이 사랑 다시 또 갈라놓으면 안 돼요 아 하늘이여 저 사람 우리 그 사지바 씨, 네. 그 뭐 은큼하게 뭐 손 눈을 지그시 또 지금 손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음악이 빨리 끝내. 아니 그거 그냥 그대로 너무나 줄여 놓으면 돼. 아니, 아 이 우리 이경희 씨가 괜히 노래한 게 아니네요 이게. 아유, 이 노래 들어보는 이 그 색깔이. 네. 그 슬픔과 아픔과 어떤 그런 게 좀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조금 오는 게 아니고 확 오는데 야 그거 맞아요 저도 그런 것을 좀 느껴본 게요 예, 우리 그 이경애 님이 굉장히 저는 아까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네, 나와서 아, 식사 내가 같이 하셨어요? 예, 같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아, 우리 이경애 님한테 아, 경애를 표했습니다 예, 예, 예. 손을 그 고운 손을 평생 처음 만져봤고 어떤 걸 만져? 아 손을 처음 만져봤고 악수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제 이마에 정중하게 제가 존경의 표시를 했습니다. 진짜 그랬어? 아 그건 존경의 표시를 한 거고 아까 어 이경희님 아냐 모르냐 그랬지만 아니 사치바 씨. 아이고 냄새 날까봐. 아니 왜 뽀뽀를 하고 난리여?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진짜. 그 이경애님한테 네. 내가 딱 그 순간적으로 네. 해서 이제 느껴진 부분으로 네. 놓고 보면 저도 순간적으로 돗자리가 딱 깔려지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런데 아, 우리 이경애님도 많은 것을 뒤로 아, 감췄다 숨겼다는 표현보다도 네. 뒤로 하고 앞에 밝은 모습을 밝은 모습만큼이나 힘든 어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내가 느껴봤어요. 저한테 딱 전해오는 아, 그런 부분들이 아니 그게 느끼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마.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어, 나랑 동급이요? 아니 그 동급은 아니고 네. 나는 이 경혜 씨를 보고 아, 참 사람 괜찮다. 정말 괜찮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거 내세우지 않고 서로 이렇게 왜냐하면 좀 인기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약간 좀 꺼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죄송한데 저도 초반에는요 네. 개그맨 처음 되고 마이크 좀 가까이 좀 이렇게 좀 처음에 네. 개그맨 되고 나서 네. 19살일 때잖아요. 네. 그때는 아, 사실상 예, 제가 개그 콘테스트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하루 아침에 시청률이 50%짜리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명분에 한 분이 알아볼 정도니까 되게 네. 빨리 알려졌는데 네. 그때 제가 좀 힘 좀 줬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서 제가 이야 살다 보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수도 있구나 생각해서 제가 한 3년을 건방을 떨어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이 돈도 많이 가져보고 네. 인기도 많이 가져보고 난 뒤에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면 그 경험이 없으면 사람들한테 평가하기가 좋아. 아유, 쟤 요즘에 인기 되더니만. 근데 누구나 다
빠질 수 있는 함정이더라고요. 예, 근데요. 네. 저 메인 MC가 저쪽이에요. 저쪽 보고 얘기하세요. 나 보면은 선생님이 딴 짓을 하시니까 삐져요 또. 아니 선생님이 아니 우리 한예은 선생님이 이 우리 이경애님은 요것만 보면 되고 네. 내가 딴 짓을 할 때는 여기 네. 올라오는 글들 글도 써주고 여기 올라오는 답도 예. 해주고 네. 예,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날 쳐다보는구나. 어, 네. 지금 우리 이경애님 노래를 하실 때 지금 이거 올라오는 이게 뭔지 아세요? 뭐 글들 올라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노래하실 때 이게 이제 박수 치는 거예요. 아, 예. 저는요 이제, 예. 제가 지금 교통방송도 하고 뭐 라디오 MC도 예, 예, 뭐 예. 라디오도 해보고 예, 했는데 예. 저희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아. 그냥 깨끗하게 노래만 틀고 말만 하면 되는데 요즘에 이런 게 있으니까 막 정신이 이거, 없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커요. 캐파가 엄청 많이 들어와서 분산해주고 설치바 씨 자랑 안 해도 되고 네. 아, 자랑해야 돼. 저희는 이런 사이트를 지금 여러 군데 한 여덟 군데 아홉 군데를 열어놓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막 네. 박수 쳐주시는 소리 이렇게 줄여서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눈동 다 졸리면 안 되나요 이렇게?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참 보기 싫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앞에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간에 제가 저도 그렇게 건방을 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경험이 다시 제가 대상을 받고 한 3년 정도를 밑바닥에서 기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네. 방송에서 이렇게 커트됐다 그러죠. 잘렸다 그러죠. 잘리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야 내가 그동안에 누구한테 이렇게 멘트했던 것들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게 참 깨달음의 시간이 상처를, 있었어요. 큰 상처를 받죠. 제가 그 뒤부터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래서 밑에 바닥에 있는 사람은 끌어올려서 위치로 올리고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서 좀 같은 라인으로 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없을까라는 맞아요. 꿈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자. 한영훈 씨,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삽시다. 네, 아니, 절대로 나를 얕잡아 보지 마거나 그 경은다거나 나를 깐다거나 뭐 나 따라 선다거나 그런 거 없기에. 이제. 아니 오늘 알았지? 왜 그러시? 오늘 뭐 꼬막이라도 잡섰어요? 꼬막 먹었으나. 네. 꼬막 비린다. 자 여기서 그러면요. 네. 우리 이경희님의 노래 정식으로 네. 이제 음반을 낸 노래입니다. 음반 네. 시리가 여러분들 우리 이경희님의 아우 이 발을 이렇게 발이 이쁜가 봐요. 제 다리예요. 발을 아니 사실 발이 더 낫지. 네. 너무 날씬하시고. 좀 섹시하게. 아이고. 자 화려한 외출 이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이 필요한 노래입니다. 자 화려한 외출 갑니다. 붉은 하이힐 작은 얼굴에 숏커트 머리
오케이. 어. 자. 이게 신곡 화려한 애칠. 화려한 애칠이야. 지금 1집이죠? 네네. 네. 1집인데 아, 노래 이 도대체 곡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이게? 아, 저희 동네 제가 참 동네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덕소에 살거든요. 네. 근데 저희 덕소 주민 중에 네. 작곡 잘하시면서 가수인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또 그래요? 운이 좋은 게 네. 그 오빠하고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없는데 네. 그 언니하고 또 인연이 있는 거야. 아. 따져보니까 또 가까운 또 친척이면서 또 같은 동네 살고 아. 그래서 제가 아. 우연히 제가 이제 드라마 이제 내 이름은 트로트라는 주인공을 하나 KBS 걸 하기로 했어요. 네네. 2부작짜리인데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트로트 부르는 역이 있는데 네. 그 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 잘 됐다. 노래 하나 그럼 오빠한테 달라고 삼아 네가 하나 그냥 불러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화려한 애출을 듣고 너무 좋아서 그걸 연습하면서 이제 나중에 드라마에서 하려고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제가 몸이 안 좋아져서 드라마는 안 한다 그러고 네. 영화도 몇 편이 들어왔는데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네, 네. 제가 연기가 좀 되더라고요. 와. 저도 몰랐었는데. 본인이 참 된다는 소리가 처음 듣네. 자, 그러면요. 네. 이 곡을 만드신 분도 네. 가수 내도 네.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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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우리 조코박스에도 사랑을 좀 받으신 분인데 네, 한번 네. 모셔보도록 예. 할까요? 네. 한번 모셔볼까요? 자, 우리 그 작곡가 선생님 그 인사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이거 본의 아니게 또 선생님입니다. 아, 마이크 좀 올리세요. 펴보세요. 예, 예. 마이크 아, 올리세요. 올리세요. 그 옆에. 아, 예, 예, 예. 아, 왜 그래? 촌사람처럼. 네. 아, 원래 촌놈이 그래요. 편집하지 말고 다 내보내면. 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남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왜요? 멋진 이경희 씨가 인연이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절대 아니에요. 아,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 나타났어요. 지금. 아니, 근데 내가 봐도. 네. 어떻게 저렇게 만나지? 네, 인연이. 네. 근데 저는 제가 오빠보다도 오빠는 우리 동네에서 좀 유명한 우리 동네에서 되게 유명해요. 누가요? 덕소에서 윤호 오빠가. 왜냐면 덕소 자체 내에서는 네. 오빠가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사람들이 다 알아서 벽에 다 붙어 있어. 근데 대배를 했어요, 그냥. 아니, 이, 오빠 노래 아시나요 하고 아. 띄어가 많이 띄어서 아. 띄어서 네, 띄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희 덕소 쪽에서는 뭐 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남양주 쪽에. 근데 오빠는 둘째 쳐놓고 전 그래도 신경 안 썼죠. 근데 네. 언니하고 저하고 너무 친하니까 그 제가 오빠랑 친하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야, 저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막 이래요. 절대 아닙니다. 저희 언니 네. 데리고 와 빨리.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저 작곡가 우리 네. 윤호님의 아, 네, 아, 윤호님께서 그 피아라시는 노래 네. 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아시나요? 좀? 아시나요? 예. 아시나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자도 생기고 좋겠어. 예.
밤새 누가 누가 바보라 했나 당신 빈 가슴 내가 채우며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아, 내가 미쳐요. 예. 선생님 소리 들으니까 어때요? 네. 아, 형님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만 좀 하시고. 근데 선생님이라는 소리 들을 때는 내 기분은 항상 내가 늙었나? 아. 그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네. 그냥 뭐 오라버니면 오라버니, 네. 뭐 오빠면 오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저희는 바깥에서는 그러는데 네. 제가 조금 전에 네. 오빠 언니하고 제가 친하다 근데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얘기해 저게 둘이 별 사이가 아닌데 꼭 저걸 얘기할 필요가 있어 이러는 분이 있어요 네, 네, 많아요 우리 사람. 언니 좀 소개시켜주면 안 돼요 제가 이상한 루머에 들어가는 걸 싫어해갖고요 선생님 한예문 네? 선생님 네, 네. 꼭 그렇게 어이 봐라 옷 색깔 맞춘 거 봐라 저 둘이 사귄다 막 이런 소리 나면 아니 그거 보니까 좀 비슷해 이 오빠는 왜 이런 소리 뭐 많은 어찌 누구한테 욕이에요? 네? 그건 누가 욕인 거야? 오빠한테 욕이죠 뭐 저는 다 괜찮습니다 이게 다 예. 형님 덕분이에요 예. 근데 우리 저 윤호 씨는 내가 이제 그 네. 사람 윤호를 성격을 알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오라고 그래 그냥 해볼래요. 아, 또 다 이 뭐든지 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또 두 분께서 네. 그렇게 이제 한 네. 동네에서 이제 언니 오빠 사이가 되고 네. 우리 이경애님은 우리 윤호님의 이제 그 회장님한테 또 언니라고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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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회장님을 잘 모시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네. 오빠 언니 저 와이프가. 네. 네. 그렇게 베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같이 네. 이렇게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베푸는 걸 참 좋아해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부담이 됐어요. 뭘 네, 자꾸 주니까 네, 그래서 네. 제가 막 신경질을 만내서. 근데 저한테 찍혔어요 요즘. 그렇죠. 선생님 덜 챙기신다면서요. 네. 아니 네. 식사를 하는데 기분 생각해봐. 자 상대적으로 네네. 이쪽은 챙기고 나만 안 챙기는 거야.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 무슨 이유가 이게? 네. 나를 완전히 뒤로 밀어버리네. 근데 네. 형님. 형님 그렇게 안 뵀는데 참 속된 말로 쩌면해 내가 나? 그렇게 사갈 드렸는데 지금 음식 끝에 기분 상한다고? 아, 네. 어, 왜? 아니 뭘 안 챙겨주시고 옥수수였죠? 뭘? 아무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정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네. 좋은 얘기도 많이 하긴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네. 네, 오늘 또 초대 가수들이 계시고 하니까 네. 어떻게 우리 윤호님 목소리로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까요? 아,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그럼 네. 띄워줘 오늘. 예, 네. 네. 띄워 제가 해야죠. 그럼 띄어를 네.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네. 이경애님도 많이 많이 뒤에서 진짜 후원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 지금 후속 더 네. 준비해놨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아, 예. 자, 감사합니다. 띄어 나가겠습니다.
서리지 말고 한번 뛰어봐 내 멋진 인생아. 저는 우리 경희 씨만 홀로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아유 오빠. 자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이경애님께서는 네. 지금 이제 노래를 이렇게 우연찮게 지금 하게 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물론 꼭 본인이 하고 싶어서 정말 우리 세상 사람들 말로 안 달라서 네. 하는 경우도 있고 계획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또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찾아온 기회, 우연이라는 네네.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것은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이경애님은 이제 아까도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 얘기로 세상 물정을 다 아시는 이제 그런 어떤 경험도 맞아요. 하셨고 제가 지금 올해 56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56년 살면서 연예인 생활은 37년 거의 한 거예요. 19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예. 제가 그동안에 한 30몇 년 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병실에 누워 계신 보호자도 계시고 환자도 계시고 보호자도 계신데 예. 제가 어느 순간에 개그 프로에서 막 웃겨 드릴 때 네. 녹화니까 네. 저도 같이 옆에서 보는데 정말 하루 종일 그 슬픔 속에서 웃을 일 하나 없을 때 TV 보고 넋놓고 있다 웃기니까 그리고 이렇게 웃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 내가 하는 일이 참 보람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슬프거나 외로울 때 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그러니까요. 근심을 좀 잊을 수 있는 노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사람이 사람 웃기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제가 어려운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이경애님 출연료라고 이거 정말 어우, 세상에 이빠이 또 올려주셨네. 아유. 아 저거 저는 저 받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게 없기 거랍니다. 때문에. 아유. 자 이덕희님 감사합니다. 저 언니 야. 저 007 가방으로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국장 수정님께서도 장미를 보내주면서 아까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경애님에 대해서 네. 아 으쌰으쌰 춤추는 가수 이경애님 글로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야근 일을 하면서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절로 계단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예. 아, 우리 또 예수님께서도 이경희님 대박 날 것 같아요. 가수로 꼭 대성하길 빌어요라고 하시면서 눈과 귀가 홍황이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 이경희님 출연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네, 너무 이 짧은 시간이 많이 좀 아쉽긴 하네요. 아니 뭐 자주 아쉽네. 오면 되죠. 뭐. 예. 자 그러면은요. 자 아까 우리 대화창에서 올라왔듯이 많은 시간이 쫓길 때가 제일 싫어.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인터넷 이 방송을 하면서 서버를 다른 데서 받아서 그 한정 시간 내에 하는 네네,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마냥 시간 가지고 네네, 뭐 이렇게 네네. 하고 하다가 녹화해서 네네.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럼 저 빨리 나가요? 아, 아니요. 노래 마지막 엔딩곡을 해주셔야죠. 아, 네네. 자 아직은 나 여자를 들으면서. 저 설명을 잠깐 해도 될까요? 예, 잠깐 해주세요. 제가 오빠하고 하리언 애츠를 받아서 네. 얘기를 하던 노래 연습을 시키면. 네. 하다가 네, 네. 저는 사실 요즘에 여자들이 허리 36 안 되는 사람 없지 않냐. 근데 이 허리 36 된 나를 사랑하자.
이게 나다.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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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자라는 느낌. 누가 뭐래도 내 허리가 36이라도 나 여자야. 그렇지. 그리고 내가 애들 낳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자는 의도거든요. 그게 이제 오빠하고 저하고 그 언니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하다가 나와서 간 건데 우리 아이 낳으면서 고생하신 우리 주부 여러분들 지금 제 나이 또래 대해서는 제 몸매에 대해서 비관적인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러실 필요 없죠. 허리 36인데 자신 있게 그냥 뭐 가는 겁니다. 한예무 선생님 비웃지 마세요. 아니 조금 아까 비웃었어요. 네. 자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자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은 네. 나 여자들이면서 이경희 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자. 지금이 좋아.